집 마련할 수나 있을지, 자격증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이게 마음이 좀 든든할 것 같아가지고. 시험으로 제주도 갈까? 아, 이거를 내가 하는 게 맞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중대 발표까지는 아니고 소대 발표를 할까 합니다.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친구도 잘 못 만나고, 반면에 제 시간은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이 시간을 어디에 써야 될지 사실 고민이 되게 많고 생각도 많았거든요. 제가 그 몇 년간 이제 아나운서 활동을 하면서 이 직업 테두리 안에서만 제가 어떤 도전을 했지, 뭐 유튜브도 하나의 도전이었었고, 완전 벗어나서 다른 분야에 제가 뭐 발을 담그거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 제가 부동산에 엄청난 관심이 생겼습니다. 거의 이제 일할 때 빼고는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나 거의 부동산 관련된 영상과 뭐 게시물들을 항상 보고 있거든요. 요즘 되게 큰 이슈잖아요. 2030 세대가 집 마련을 할 수나 있을지, 부동산 정책도 많이 바뀌고, 최근에 뭐 주택담보대출 막힌 은행도 막 생기고 걱정들이 많은데, 부동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인중개사분들이 해주시는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고, 나아가서 내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을까? 대부분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침 곧 시험이 있더라고요. 이게 서울이 대박이다. 와, 이렇게 인기가 많아? 제주도. 시험으로 제주도 갈까? 이야, 대박이다. 나 미쳤다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아나운서로 은퇴를 하고 나서 동네 복덕방을 하나 열어가지고 어떤 주민들의 이야기도 수렴하고 주거 안정성을 제가 확보해주는 어떤 이런 공익적인 느낌의 공인중개사로서의 제 2의 삶을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거죠. 자격증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이게 마음이 좀 든든할 것 같아가지고. 아, 이렇게 말하니까 꼭 할 것만 같네? 아,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고 너무 어려운 시험이고. 아, 솔직히 진짜 고민이 많았거든요, 접수하기 전까지. 아,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나? 괜히 공부도 안 하고 돈만 날리고 그러지 않을까? 아, 그럴 확률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높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좀 무료했던 제 일상에 하나의 어떤 그 재미난 요소 를 하나 장착하는 느낌으로 접수를 일단 마쳤습니다. 시험 공부를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글자만 봐도 지금 어지럽고 머리는 뭐 그 페인트 마냥 굳었어요. 여러분께 뱉어놔야 제가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공부하는 모습, 공부 안 하고 딴짓하는 모습 뭐든 제가 영상에 담아볼 테니까, 혹시나 여러분도 지금 하고 계신 게 있다면 이 영상 보시면서 조금의 공감대를 좀 느끼시길 바라면서 일단 책을 사러 가보겠습니다. 형제같이 일단 토지가 있으니까 가치가 높은 편이고 1억 이상은 될 것 같고, 40% 그건 4천 정도? 효과를 다 부를 수 있을 것 같고, 7억 5천. 답 4번. 아쉽다. 1,000만 원 차이로 틀렸어. 아, 어렵네. 하나 안 했다, 뭐가 많았어.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시대는 신석기 시대 아니야? 비파 동공. 3번.
이거 아니야? 이거. 무조건 공부 어떻게 하냐? 걸리셨거든. 아니 일단 필기구가 있어야 공부를 하든 말든 진짜.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옆에서 슬라임 같은 거 좀 만들어 집중 잘 되지 않을까? 오 이거 뭐야? 아우 손상한 것도 귀찮냐? 공부하려면 사람도 좋아야 공부 잘 되지 않나?